정확한 이름은 독산성 세마대치. 세마대 토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게 독산성이냐? 성이 물론 있죠. 근데 이 백제시대 삼국시대는 여기를 향로봉이라고 그랬어요. 용주사 윤건 등이 마주 보이는 향로봉에서 여기서 남한산성, 용인의 석성산성, 풍주산성 그것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합세해서 수도 한양을 지키는 남부의 방어선 그래가지고 해서 향불을 피워가지고 영기를 이제 신호를 하던 데인데 조선시대부터 독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독산은 뭐냐? 대머리 독자예요. 아, 못 듣죠. 또 뭐냐면 옛날 성이 이렇게 쓰면 군사적용 중이어서 성 안에는 나무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지만 성 바깥에서는 이런 나무를 전부 있는 것도 없어서 쉽지도 않고 대화실로 만듭니다. 왜냐? 올라오는 저기 나무에 심을 수도 있고 화살을 쓰면 나무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대머리 독자를 쓰면 독산이다. 독산이 있는 성 그리고 위에 맨 정자에 보셨지만은 세마대 옛날 때 세마대 포다 지금 세마대 있지만은 정자가 그래서 독산성 세마대입니다. 1595년 인질에 왔을 때 일본은 10만 명의 대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근데 조선 선조 때죠.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 자 그것을 들은 사신의 때들은 조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를 친다는 것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명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군사적인 보급지나 아니면 이용하는 영토로 활용했다는 거. 이제 그 사대주의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큰 나라, 작은 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공도 마치 그럴 때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걸 구실로 삼아가지고 길을 안 열어준다 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1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한국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저 남해바다에 있는 동래포구에 상륙을 했죠. 근데 일본이 섬나라 아닙니까? 힘들어요? 그 많은 인원, 1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수많은 배를 타고 왔는데 다행히도 막강한 그 전력을 자랑하는 해군력을 이순신 장군이 남아가대에서 1차 선별을 시켰죠. 여러분 영화를 봤지만 마지막에 대첩이 명랑대첩. 첫 번째 한산대첩, 노량대첩, 명랑대첩. 명랑대첩에서 마지막 조총에 맞아 전설하면서 남기신 말씀이 하나 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적에게 알리지 말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할 수 없이 이제 올라옵니다. 육지로 올라오는데 20일 만에 임금이 계시면 수도 한양을 한성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은 신하를 데리고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에 피난을 다 가면서 명나라한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20일 만에 우리나라 전 이 한양 아래선에도 성이 많잖아요. 뭐 진주에 진주성의 김시민 장군, 중원의 그 당시에 30대 후반의 젊은 영웅 신립 장군, 뭐 무지가 저 동네성 없는 데가 저 골마다 있었죠. 그런데 20분이에요. 그때 동네의 부산에 있던 선비들이 1년에 한 번씩 임금이 앞에서 과거 시험을 무궁과 무궁 시험을 보는데 이건 얼마예요? 걷고 밤에는 먹고 자면서 한양에 도착하는 그 남해 바닷가 사람들이 15일이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플러스 5일 만에 왔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때는 남인노인 소로온 그 당파 싸움을 몇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서로 안일한 그런 그 인생을 돌보지 않고 그런 국정을 살피지 않은 그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다. 그래서 거저 먹기로 한양을 뺏겼다. 그런 결론이 아픈 역사가 나오는 거죠. 나령부, 그것을 후방로, 수원, 오산, 안성, 충주, 중원, 그쪽으로 하는 게 이제 옛날 성남길이죠. 그쪽으로 이제 게릴라 전법을 씁니다. 탈취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이제 북진을 하려던 일본군 사령부가 이 독산성에 주둔한 이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마대첩이 있다면 만 명 정도가 몰랐는데 일본군 한양에서 4만 명이 와가지고 여지까지 현재까지 전쟁에서 북진을 한 걸로 보면은 하루나 농록 잡고 이틀이면 요 조그만 성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5일 동안 완강히 버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장은 4겹으로 이걸 포위하고 그래서 그때 권율 장군이 남아있는 쌀 그거를 가지고 아까 정상에 있는 세마대에서 말 6표를 나눴고 이제 독
독산이니까 잘 보이죠? 보리알 외고들이 잘 보이는 지점에서 어때? 등에다 붙고 등을 타고 내려서 땅에서 풀어져서 되니까 멀리서 보니까 물 같더라. 그래서 시슬새 말맞제에서 세마병법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이시지만은 이쪽 부근에서 봉담에서 강남에 있는 제암리교회까지 가는 서해바다 진입로 그리고 제부도 궁평항 또 연곡항 그 저 배축제 그런 걸 가다 보면은 43번 국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보면은 6차선 도로 중간에 두 군데 두 군데씩 삼천병마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굶어죽기 아사작전을 했는데도 그런 그 저 물이 많고 그래도 또 시일이 너무 서울 들고 해서 이제 외병들이 여기서 퇴각을 합니다. 일단 본부로 서울로 그때 용수사 뒤에 있는 그 봉담읍에 있는 한 마을에서 권율장군이 김화병을 대기시켜 놓고 밤중에 마지막으로 퇴각하는 일본군 3,000명을 처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3,000병만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을 가는 43번 국도의 중간중간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겼어요. 여지까지 전국을 토탈해서 남한 절반을 때까지 그렇게 제대로 된 전쟁을 못하고 승리를 못 거뒀는데 이 문도 없고 허술하고 수원 하성보다 포르도 없는 요 돌만 쌓인 여기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인군과 신하가 희망을 갖게 됐죠. 우리도 더 많은 일본군 조총을 갖고 있는 일본군이 극진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용기로도 아직 많이 모입니다. 너무 모여서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농도도 없고 하는데 4개월 뒤에 한조 고양시 강남 끝에 있는 흥주산성으로 가가지고 뒤에서 평양 쪽에서 명나라 후원군이 오는 양원 남북에서 포위하는 식으로 지휘를 치자 일본은 할 수 없이 마지막 전력을 다해서 흥주산성에서 6시간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겨버린 거예요. 물로다가 일본이 말을 세척을 해서 아까는 이 선물밖에 없는 여기지만은 이게 임진왜란 육수를 하는데 밑에서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모든 실은 물이 아니고 쌀을 등어리에서 이렇게 해서 부었다가 그래서 지금 허술하지만 북산성 세마대가 그만을 역사적 하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밑에서 보기에는 포위를 한 일본군들이 보기에는 말을 내는 가을이 목욕을 시키는구나 국화의 계절에 물이 대단히 많구나 뱀이 사납 내 왕성 아하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이 북산성의 왕이 한성 석주 역환영하고 돌과 나무 기둥이 열렬히 환영하고 임난 영웅 권율세야